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많이 누리세요. 2023년도 1월부터 11월 달까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사셨어요? 후회가 없으셔요? 그렇다면 이렇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충격적인 질문을 좀 해드리겠어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내 생애가 한 달뿐이 남지 않았다면, 나의 생명이 한 달 동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내가 한 달뿐인지 못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끔찍하죠? 이런 책이 있어요. 나의 생애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숲이라고 하는 부부가 진 공저 책인데,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적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한 달뿐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정신 차리게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형격하게 대대적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달뿐이 살 수 없다고 하면 정신 차리고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후회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가지의 삶을 살면 좋겠다. 네 가지의 삶. 첫째 삶은 뭐냐면 열정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열정의 삶. 네, 그 다음에 네, 보시죠. 열정의 삶으로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에 대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냥 열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꼭 해야 할 일에 열심을 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인데 꼭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라. 두 번째, 이렇게 살도록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삶. 지금까지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반드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혹이나 주변의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곁에 떠나지 않고 계속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받으십시오.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살도록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배움의 삶이에요. 배움의 삶. 따라합시다. 배움의 삶.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삶 속에서 배울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배워라. 어려울 때 말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느껴라.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삶,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달 동안 여러분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정말 인격적인 삶을 살도록 하라.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움의 삶. 그 다음에 마지막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비움의 삶. 이 비움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너무나 이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했어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떠나면 세상 것은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우는데 세상 것을 비우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오. 영원한 것을 준비하십시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십시오. 천국도 준비하고 상급 받을 것을 준비하십시오. 세상 것을 비우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면 한 달이지만 여러분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이요, 가장 보람 있는 삶이요, 이 땅에 웃으면서 최후의 웃는 자로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열정적으로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배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비우면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영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한 달 동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보상적인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을 더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호주에서 말입니다. 거의 몇십 년 동안 간병인 일, 간호사 일을 했던 분인데 어디서 했는가 하니 노인병원에서 이제 죽어가시는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제 죽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평생 살면서 후회했던 것들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우리 노인들이 후회하는 것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다 집결해서 공통분모를 모아서 다섯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노인들이 가장 후회했던 것 다섯 가지. 첫 번째 오이를 이야기하여 오이. 오이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은 했는데 어떻게 해요? 행복한 것이 뭐지? 행복이 뭐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위. 사위는 뭐냐면 오랜 친구들, 옛날 친구들과 더욱 가까이 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계시죠? 오늘부터 연락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만나가지고 차라도 대접하시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종종 가십시오. 왜냐하면 나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라는 거예요. 오랜 친구들과 더욱 친근하게 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 좀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3위. 내 마음 속에 좋은 감정을, 내 속에 좋은 감정을 주변의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하부터 내는 거예요. 큰 소리부터 하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했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말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다음에 위희.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정보다 일에 몰두하여 살았던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아마 남자분들 더욱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인 또 세상의 취미 때문에 거기에 즐볕이 온전히 가족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갖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첫 번째가 뭘까요? 가장 하고 싶은 걸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가 지금까지 말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조문을 올렸단 말이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보람이 있는 후회함이 없는 멋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다니. 그러니까 죽기가 정말 억울한 거예요. 왜? 선한 일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정말로 가장 하고 싶은 것,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한다라고 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노인들이 후회하는 다섯 가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 오랜 친구와 더욱 가까이 지내지 못했다. 좋은 감정,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좋은 부드러운 말을 맞지 못했다. 그리고 가정보다 세상 일에 너무나 몰두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보람이 있는 일, 정말 남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 기참하다고. 이렇게 안 사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저희 자신에 대해서 또 점검이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설교를 저에 대한 설교지 여러분에게만 들려주기 위한 설교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딱 정리해보니까 나는 이 시간까지 살면서 60평생을 살면서 후회한 일이 없을까? 후회한 일이 많아요. 특별히 세 가지가 막 문득문득 생각나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는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로서 총각으로 방배동에서 그것도 서울 방배동에서 목회를 해서 20병짜리 3층 얻어가지고 열심히 목회했어요. 목회 미쳤어요. 그래서 교회는 붕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쓰러졌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죽게 되었다라고 막 중복기도 하면서 드디어 우리 집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결혼했어요. 기도한.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 생활을 하는데 신혼이 어디 있어요? 개척 전도사가
저희 집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막 끌고 다니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어요. 임신한 줄도 모르는데 임신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 때문에 막 끌려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입덧은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나 봐요.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안 보여요. 여보 어디 있어요? 보니까 화장실에서 혼자 주저앉으시면서 막 흐느끼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신혼초보도 막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난리 법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막 입덧은 하고 막 죽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장실에 주저앉아 있는데 제가 그때 정말 그때 점수 딸 기회인데 말이죠. 여보 힘들지? 전도사 남편 만나가지고 개척교 하면서 너무 고생 많다. 그럼 우리 교회 붕대지 않겠나? 조금만 참아라. 잘 되겠지 않겠나? 그렇게만 해줬으면 지금까지 저는 저희 사람에게 대우받으면서 지금 목회할 건데 그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막 화장실에 주저앉으면서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입덧도 하고 속에 있는 애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하니까 너무 했다고 말이 막 그러더라고. 그러지 좀 말고 저의 심정을 좀 헤아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 소명 받은 거 맞아? 너무 잘못한 거. 너 당신 사모 맞아? 사모가 의뢰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말이지.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펑펑 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한 해 맺힌 것 같아요. 저 얘기를 낳았어요. 일광이를 낳았어요. 내 일광이. 일광이 이제 낳으면 산후조리를 좀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20평에서 50평으로 옮겼어요. 4정가장 차이가 돼가지고. 저희 사택에서 옮긴 예배당까지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30분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 한 달도 산후조리 한 달도 안 됐는데 새벽에 제가 저희 집사람을 깨우는 거 자고 있는데 일광이하고 같이 자고 있는 걸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새벽 기도 가야지. 20일뿐이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새롭게 예배다 옮겼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 저희 말 또 잘 듣잖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막 기도하고 돌아오면 2시간 걸리잖아요. 돌아오면 얘기를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애기 우리 일광이 막 소스라치게 막 울면서 야단야단하는. 그래서 저희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죠? 아니 애기가 우는 거지 뭐 그따진 거 괜찮아? 그리고 그 이튿날도 또 끌고 가, 또 계속 끌고 가. 그래서 아마 일광이가 그때 충격을 얻은. 그래서 일광이한테 죄송스러운. 우리 세연이 여기 있는데 반주자가 우리 저희 딸인데 초등학교 졸업 때. 그때 이제 11시에 시작하잖아요. 보통 11시에 이제 졸업식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또 졸업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졸업식이에요. 제가 어떤 신방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신방을 하고 조금 늦게 거의 끝날 무렵에 다 끝났죠. 끝나고 막 사진 찍더라고. 그때 저희 집사람은 허둥을 때 졸업식장에 간 거예요. 얘가 부모님이 안 오니까 말이야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모님 와가지고 사진 찍고 말이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흘러볼때 가가지고 미안하다 우리 사진 찍자. 얘가 사진을 안 찍냐. 우리 세훈이가 좀 고집이 있잖아. 최씨가 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안 찍는다고. 저는 또 저도 최씨잖아. 야 찍어야지. 그러면서 또 억지 춘향으로 막 눈물 자고 있는데 막 부딪고 같이 억지로 사진 찍었어. 가끔 그 말을 하는. 아빠 그때 늦게 왔잖아. 야단치면 사진 찍었잖아. 그 아마 한이 지금까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보니까 참 저희 집사람 일광이 우리 세연이한테 죄 많이 졌어. 정말 후회스러운. 그러나 또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과거 지자야. 이제 잘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세연이 저번 주에 생일이지만 어저께 제가 여기 앞에서 소고기를 또 내가 파티해 준 거 아니겠어. 그래서 경외해지고 하여튼 인생살이가 말이죠. 힘들게 하고 또 내가 또 상처받고 상처주고 그런 인생 것 같아요. 어떻든 그러나 그건 다 과거지사입니다. 지금
한 달뿐이 남지 않았다면, 그렇죠? 바로게 살면 다 모든 것이 치유되고 또 변화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 할게요. 성경은 말이죠, 한 달의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도록 하지 않고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성경은,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희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잘해야지, 다음에 잘해야지, 그렇게 살지 마라. 왜?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 오늘 너희들이 이 생명을 떠날 수가 있다.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으니 지금 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충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여기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말이 뭐예요? 너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앞으로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른다. 오늘을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하면서 네 가지의 삶을 살도록 이야기합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어때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뭡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요. 사랑은 뭐요? 모든 허단 죄를 덮느니라. 용서하는 삶.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거요. 세 번째는 뭐요? 서로 대접하라. 대접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뭐지요? 맡겨진 은사대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너희들은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고 최후에 웃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루야리의 삶을 사는데 다시 이야기한다. 너희들은 결코 너희들이 꼭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라. 지금부터 하라.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 네, 이게 무슨 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일 모레 어느 곳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보리라.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내일 잘하지 뭐. 내일 장사하지. 미루는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야고보가 충고합니다. 읽어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라 오늘 하루에도 너희는 이 땅을 떠날 수 있다. 미루지 마라.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잘할 거야. 주님 뜻대로 살 거야. 그리고 미룬단 말이죠. 또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네. 미루. 지금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는 삶은 허탈한 자랑이에요. 허탈한 자랑.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이거 해야지. 할 줄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악이다. 헛된 자랑이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처럼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라. 미루면 그것이 헛된 자랑이요, 악이요, 죄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자기 맡겨진 사명 열심히 감당하라고 성경은 호소하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거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을 할 테인데, 오 주님, 나의 남은 생애를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올바른 삶을 온전히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의 남은 생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찬양이에요. 나의 남은 생애는
향유되어 살리라.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2절까지 할까요? 2절 또 하겠습니다. 2절.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겼 일 충성하며 살리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아멘 아멘.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감사 박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가 직감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내게 빨리 오너라. 4장 9절 읽어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어서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21절 또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읍을 네 모아. 됐습니다. 겨울 아주 중요한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서 오는데 언제? 겨울 전에. 여기서 겨울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 죽음을.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사도바울이 이야기합니다. 6절 또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전에 오라는 것은 죽기 전에 나를 뵀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꼭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할 일. 죽기 전에 꼭 할 일. 오늘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지금 꼭 할 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자, 여기서 겨울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계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어린아이 계절. 새싹이 빠듯빠듯 돋아납니다. 소망과 비전이 있는 시기죠. 그 다음에 여름,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청소년의 시절, 청년의 시절. 사춘기를 거칩니다. 취업이
진학이 있습니다. 취업이 있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피바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면 어떻게 해요? 가오리 계절, 작년의 계절,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면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 여름이, 가을에 열매가 행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조만간에 겨울이 옵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흰머리가 납니다. 얼굴이 마릅니다. 깊이, 주름이 깊이 들여오집니다. 눈이 나빠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빨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질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죽는 거구나. 죽음을 직감하는 겨울철.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겨울철에 있어요. 죽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뭐냐? 이사야서 40장 6절과 7절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풀이요. 풀 아시죠? 그리고 인생의 영화는 꽃이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메마른 것이 인생이다. 풀은 좀 오래가지요. 꽃은 금방 시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뭐요? 풀이요. 꽃이다. 꽃 떨어지고 풀이 마르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뇨?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모든 수고와 고통뿐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70년, 80년, 90년이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인생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룰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자, 저는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좀 조숙했나 봐. 중학교 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캠퍼파이어를 해요. 우리 수련회 가면 캠퍼파이어를 꼭 해요. 모닥불을 피워놓잖아요. 모닥불을 보면서 저는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모닥불, 이 나무를 말이죠. 착착착 올려놓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의 스펙 쌓는 거야. 학교 공부하는 거야. 직장 가서 취업하고 직장에서 진급하고 결혼하고 공부하고 아파트 사고 자가용 사고 착착착 장작을 올려놓은 것이 나의 스펙 쌓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쌓는 거죠. 그리고 불을 탁 끄습니다. 시발을 놓고 신난을 놓고 불을 때 피오르죠. 그때 인생의 정전기죠. 절정기. 결혼도 하죠. 애도 낳죠. 사업도 잘 되죠. 돈도 제대로 벌죠. 불타오르. 야,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런데 서서히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어떻게 불이 싹 꺼지고 죄가 돼버려요. 이게 인생이로다. 그래서 제가 1973년도에 불려지기 시작했던 모닥불이라고 하는 그 모닥불의 노래를 자주 불렀어요. 여기 한번 모닥불. 이 가사가 인생의 가사예요. 한번 보세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가사.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 다음 말이 의미가 있어요. 시작.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 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네, 됐습니다. 여기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 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활활 타오르는데 서서히 꺼지면서 잿덩어리가 되는, 시체가 되는 우리 인생. 모닥불 인생.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 찬송이 아니고 노래 한번 의미 있게 한번 불러보세요. 피어놓고 속에 죄를 남기고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 없이 사라지네 모닥불 같은 것 타다가
한번 하세요. 인생은 연기 속에 우리 자매님 잘 아시죠? 박수로 격려합시다. 수고하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천상의 목소리를 주셨어요. 너무 예뻐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모닥불 같은 인생, 모닥불이 피어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려요. 첫째, 뭐니 뭐니 해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용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네, 앞에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아주 동그라미 심판하신다. 심판을 왜 하지요? 죄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고 너 이제 있지 죄 있지. 다시 말하면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 아니 근본적으로 아담부터 내려온 원죄, 우리가 자범죄 모든 죄를 먼저 사함받아야지만이 심판받지 않는다. 죄 있는 자는 심판받고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할 수밖에 없으니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예수 믿어야지만 여러분의 죄가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피 흘림이 없은 죄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증거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결코 심판대에 쓰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심판에 이르지 심판받지 않는다. 사망 지옥에서 생명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꼭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물질적인 복, 명예의 복, 건강의 복이 아니에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녀되는 복, 천국 자녀되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거,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 땅을 떠나여 천국 보내는 일, 그게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안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뜨겁게 예수 믿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본어기인 되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일만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됐어요. 나는 목사가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는 걸. 목사의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다? 그리고 이 땅 떠나고 지옥 간다? 끔찍한 일이에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드디어 한번 넘겨보세요. 기가 막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두 사진. 우리 어머니가 45, 참 지금 90이 가까운 어머니인데 저렇게 젊을 때가 있어요. 45살 때. 40여 년 전에. 침례를 받고 구원받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64세 때 교회 나와가지고 그 후에 예수 믿고 저를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에요. 91세에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죄사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최고 복받은 가정이요.
최고로 효도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읽어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믿음 받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 거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거예요. 이 아멘들이 떨떨. 나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전혀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아해. 자,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모닥불 같은 인생 가운데 빨리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요.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남은 생애가 얼마든지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 성경 읽어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4장 7절과 8절, 사도 바울이 사명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되리라. 이제 평생 이제 죽기 전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죽을 걸 직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다음 말이 중요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건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상급이 준비돼서 그날에 주님 앞에 있을 때 상급을 내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우리가 할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이제 지옥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죄의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급의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 죄의 심판, 지옥 심판이라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감격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며 열심히 봉사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상급으로 기억하여 심판대 죄의 심판이 아니고 지옥 심판이라 상급 심판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 구원받았니? 하나님 자녀 됐니? 맡겨진 사명이 있니? 사명 감당을.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충성하면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면 생명의 면류관 관을 준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하면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들이 구원받은 너희들이 사명 감당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상급 주신다.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지옥 형벌 없습니다. 죄 형벌 없습니다. 심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상급의 심판만 있으니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 목사님 사명이 뭐예요? 도대체 사명 어떤 일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간단합니다. 사명이란 뜻은 뭐냐면 세 가지로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죠. 어떤 사람 요리를 잘할 수가 있어요. 요리하세요. 어떤 사람 찬양을 잘하면 노래를 잘하면 노래하세요. 악기를 잘하면 악기로 하세요. 그리고 내가 청소를 잘하면 청소하시면 돼요. 또 애들을 잘 가르치면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잘 못하지만 하고 싶은 거 있어. 나 이거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사명이에요. 세 번째 사명은 뭐냐? 해도 지루하지 않고 또 하고 싶은 거. 해도 지루하지 않고 해야 계속 하고 싶은 거. 그게 사명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줄 믿으시고 이 땅에 상급도 주시고 주님 나라 가서 칭찬하고 상급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걸 좀 하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면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면 좀 해주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섬겨주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세계를 살리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들. 우리 축구교실을 꼭 하고 싶어요. 축구교실, 악기교실, 합창단을 만들어서 애들이 이렇게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결혼 예비학교. 우리 청년들, 이제 나이 든 청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데이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결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결혼 예비학교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당 너무 좋잖아요. 위치가 좋잖아요. 앞에 20만 평 공원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같이, 우리 교회처럼 환경이 좋은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기꺼이, 아니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무료로 결혼식장을 대관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결혼식을 대관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사진 찍는 것도 있죠. 음식 만드는 것도 있죠. 웨딩, 옷도 있죠. 여행사도 다 포함되는 거. 같이 협력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장년들 문화교실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 또 악기도 좀 배우고 바리스타. 엊그저께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악기 배운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으니까 여기 호수교회 다닌대. 잘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제일 풍력제 2차 살더라고. 어떻게 2차에서 거기까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바리스타를 공부하면서 그 교회를 결정했다는 힌트를 얻었어요. 바리스타를 해야겠다. 요리, 우리 젊은 주부들 요리 하는 사람 있지만 대부분 못하더라고. 시켜먹기만 하더라고. 요리 강좌라면 너무 좋겠다. 우리 노년들, 천국교실, 노인대학을 했으면 좋겠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말이야. 그리고 효도관광을 했으면, 그리고 프리마켓, 우리 푸드뱅크를 통해서 독거노인들, 결성가정들, 노숙자들, 어려운 사람들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거 다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면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소문나는 교회가 되고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닥불 같은 인생 죽기 전에 꼭 할 일 두 가지 꼭 후원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명 감당하십시오.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